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 전기장판 꺼내신 분들 꼭 보셔야 할 뉴스입니다.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침구를 올리면 불쏘시개가 될수 있습니다. 박정석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. 까맣게 타버린 매트리스 위로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. 소방대원 두 명이 화재가 난 집안에서 매트리스를 들고 나옵니다. 불이 붙으면서 커다란 구멍까지 생겼습니다. 두 화재 모두 매트리스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매트리스는 천연금으로 된 라텍스 재질이었습니다. 라텍스 침구와 전기장판을 함께 쓰다 불이 난 겁니다. 라텍스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대부분 흡수합니다. 보통 전기장판 표면 온도가 40도에서 50도인데 이 열이 계속 축적되면서 라텍스가 검게 타들어가고 결국 불이 붙는 겁니다. 서서히 이제 분해하면서 자기 스스로 불이 붙는 특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전기장판 열로도 충분히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. 소방당국은 라텍스 제품은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. 하지만 라텍스 제품으로 인한 화재는 서울에서만 지난해 40건 넘게 발생했고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또 여름 내내 보관해뒀던 전기장판을 다시 꺼내 사용할 경우 열선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꼭 살펴야 합니다. 전기장판 위에 여러 겹 이불을 덮어놓지 말아야 이상 여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으며 외출할 땐 전원을 반드시 꺼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.